엄격한 승단 심사. 국기 원장의 비리 의혹은 또 있습니다. 국기 원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태권도 단증을 수여하는 것. 태권도의 단은 수련 기간과 숙련도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공인 단증 발급으로 국기원은 연간 100억 원의 수입을 얻습니다. 엄격한 승단 심사를 거쳐야만 받을 수 있는 국기원의 공인 단증. 하지만 중국의 경우 국기원이 직접 승단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국 현지의 심사를 대행하는 회사와 업무 협약을 합니다. 결국 대행사는 승단 심사 권한과 함께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기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A 대행사의 경우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기원 국제팀장이었던 강재원 씨. 그는 2015년 오연득 현 원장과 함께 대행업체 실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A 대행사로부터 호화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우와, 멋있다. A 대행사의 접대 장소였던 이곳은 청나라 황실을 개조한 궁중요리 전문점으로 그 당시 베이징에서 손꼽히는 고급 음식점이었습니다. 여기가 맞는 거야. 이거. 그 나라의 식사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2등이다. 200만 원 정도로요. 식사는 1인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1인당 200만 원의 접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날 나온 음식 하나하나가 놀라웠다고 합니다. 해삼. 해삼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이게 여기는 노루고기고요. 이거는 뭐나 하면 제비 드셨어요? 이거 1인당. 여러분 이제 수프로 먹은 거죠. 고급 술 접대도 이어졌습니다. 50년과 30년 그 중에 30년은 먹고 50년은 오연득이가 가득 갔다. 근데 지금 여기 싸구려 50년산도 600만 원인데 그거는 더 식가를 빠질 수 없고. 50년산의 경우 최고가가 6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중국의 국보급 술이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A 대행사는 오연득 씨 일행을 베이징 최고급 호텔로 안내했습니다. 베이징 호텔 가운데서도 가장 비싼 호텔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오연득 씨가 묵었던 방을 찾았습니다. 호텔 측에 숙박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对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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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对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게 규칙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얼마만큼 돈 쓸 수 있는 돈. 얼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200만 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회장님 저한테 말한 말은 무조건 해라. 국기원 실무자들은 업무 협약에 반대했습니다. A 대행사가 태권도와 크게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연두 원장이 실사를 가서 저한테 지시를 했어요. 내가 적합한 회사라고 보고서를 올려라. 그런 파행으로 국기 원장이 자기의 개인 이득을 위해서 또는 뭐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해서 원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거죠. 최근 중국 태권도 시장은 매우 혼탁해졌습니다. 수련도 하지 않고 심사를 안 봐도 태권도 단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실일까? 태권도 도장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해줄 수 있는 데는 없죠? 해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도 한 3단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3단 정도? 3단이요? 안 되면 1단이 돼도 급하게라도 뭐죠? 영단에서 일하고 있는데 2,600원이네. 한 돈에 50만 원. 50만 원 정도 하고요. 이게 단자가요? 가짜는 없어. 아, 가짜는 아니에요. 다 진짜로. 현재 중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국기원 단증을 살 수 있을 만큼 단증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국기원 단증은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국기원 태권도 단증, CTN은 이제 중국 태권도별 얘기하죠. 단증을 이렇게 이제 왕상이니까 홈페이지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인터넷 판매자에게 단증 구매를 문의하자 즉시 답이 왔습니다. 5단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식 표현으로 마이죠, 마이. 그러니까 매매할 때 그 글자예요. 단증을 매매합니다라고 공공연하게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다가 내고 있어요. 대화를 시도하면 살 수 있다라고 대답이 옵니다. 거기서 온 단증은 국기원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검색이 되는 단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도대체 누가 열었냐 말이죠. 국기원 그리고 국기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A 대행사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A 대행사를 통해 직접 부정 단증을 발급받았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재중국 대한태권도협회 당시 전무이사였죠. 그분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짜로 구매를 하셨어요. 조카의 이름을 가지고 태권도를 하지도 않은 아이를 그 단증을 거꾸로 국기원에서 조회를 해보니 네,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체크해보니 현재 사범들은 현 국기원 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말 짜증나죠. 최고로 짜증나죠. 제가 가진 단증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내가 30년을 땀 흘리고 30년을 하루같이 훈련하고 따온 단증이 이 아이에게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구나. 그 권유를 우리 태권도 도복을 입은 사람들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이제 이 형편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형편까지 왔구나.